연예인 분들하고 골프를 처음, 김국진 씨 처음 골프를 잘 치는데요. 김국진 씨는 마음이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골프에서 제일 나쁜 게 어마어마한 생각이거든요. 뭐 골프 치는 분 왜 어드레스 공 치러 나가서 어드레스 하셔서 막 안 치는 분 있잖아요. 막 목 만들고 막 인터벌 긴 사람들. 인터벌 긴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휘두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국진 씨는 단순합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결정적으로 나뉘는 거는 두 가지 지점입니다. 하나는 드라이버 거리를 프로만큼 내기는 진짜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죠. 아마추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스코어를 만드는 능력. 그린 치면 네. 쉽게. 결국은 뭐 프로도 모두 투혼을 하거나 레귤러 혼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되게 파 이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김국진 씨가 이제 우리 프로들과 예. 용쟁 후투를 용쟁 후투를 벌이면서 보니까 우선 제일 놀란 거는 퍼팅을 너무 잘해요. 퍼팅을 정말 잘하고 그다음에 숏게임도 약간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예. 결과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프로들이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못지 않아요. 프로분들이 잘하죠. 그래서 퍼팅이나 그 숏게임, 그 네. 그린 주변 플레이는 어떻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타고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그 제 나름대로 이게 그 프로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타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토만 준다든지 이런 어프로치도 하고 프로분들은 절대 그거 안 하는 타법이에요. 작은 것도 스윙 크기로 해서 딱 하고 저는 떨어지면서 토만 탁 이렇게 끝에만 탁 주기도 하고 나 아, 그리고 이제 그 어깨 턴을 하면서도 요 헤드에만 와가지고서는 이제 약간 가속력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체가 마치 그 힘이 제로인 것처럼 이렇게 툭툭 내리기도 하고 아 프로분들은 토를 주는 어프로치는 프로분들은 절대 안 하는 그리고 그런 골프는 없고요. 어떤 프로분님 코치도 어프로치를 토만 주라고 하는 끝에만 탁 내면서 끝에만 싹 이렇게 주는 그런 어프로치를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막 한 거예요. 뭐 거리감 맞추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토만 지금은 이제 토만 주는 거나 이미정 프로랑 칠 때는 이제 어깨 턴하면서 이제 헤드만 툭툭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거리가 대충 정확하게 흔칠 수가 없고 그 대충 그냥 아 20m 안에서는 대충 1m 안에 다 그 들어가는 이제 어프로치를 좀 하는 편인데 그 전에는 토를 주는 어프로치도 많이 했었어요. 끝만 주는 어프로치는 아 그냥 낮게 가서 그냥 바로 스피니 먹어가지고 그냥 그 홀크로 이렇게 이제 서요. 근데 그거는 프로들은 그렇게 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쳐서도 안 되는데 저는 하도 이렇게 치는 이유도 있어서 그 타법을 간혹 썼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저건 도대체 무슨 타법이길래 이렇게 낮게 와가지고 거기서 스피닝 먹어서 쓰지?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저게 뭐지? 여기 임진환 프로님하고 이제 붙일 때도 예전에 그때 토만 이렇게 탁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프로치 이렇게 탁 붙이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농담 습관적으로 그래요. 늦게요 어프로치로. 그래서 뭐 넣기도 하고. 근데 임진아 프로님한테도 이제 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김국진 씨와 골프 친 썰. 네. 그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거는 사실 퍼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냐. 그분은 이제 뭐 과장, 재밌게는 말씀하셔도 그러면 과장은 안 해요. 네. 근데 KPJ 코리안 투어에서도 퍼팅만 따지면 10등 안에 들 수 있어요. 그 과장이에요, 과장. 아니, 부모님 가정도 하시네요. 아니, 부모님 지금 원래 가정안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결정적인 과정을 합니다. 예, 그거. 안 그래도 저기 뭐 김국진이 골프 잘 치는 이유 세 가지인데 네. 뭐 퍼팅 뭐 PGA 선수들 합쳐서 10등 안에 그렇고 혼자서 그거 보면서 아니잖아요, 프로님. 그건 아니잖아요. 아유, 좀 프로분이 만약에 시합 나온 분이 120명이다. 그럼 저도 거기 출전했다고. 제가 120등이죠. 120등이죠. 그리고 또 이 퍼터를 약간 불에 그을려가지고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샤프트를 휘게 만들고 예. 좀 이렇게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스탠스에서 퍼터 거리가 몸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예, 예. 하는데 이렇게 보고 쪽쪽 치는데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예. 버디를 늘 그 몇 개씩 잡으니까요. 네, 예. 제 마인드가 퍼팅을 할 때. 그러면 짧은 퍼트는 그냥 이렇게 쭉쭉 그냥 성의 없이 미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 퍼팅을 숏 퍼팅을 너무 신경 쓰면 이제 오래 있어서 생각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게 스트럭이 맞는지 라이가 진짜 맞는지 좀 더 봐야 되는지 내가 좀 하다 보면 거리감을 다른 쪽에 막 생각하다 보면 거리감을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때 거리감을 생각하면 자꾸 라이를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 신경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걸어가면서 봐도 저 그냥 보통 필드 나가서도 1m 정도 거리는 그냥 저는 그냥 가자마자 그대로 그냥 홀아웃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보통은 뭐 이 정도 떨어지면 아 먼저 홀아웃 할게요 치면 다른 사람들 아 좀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빠질까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홀아웃 할게요 하고 이제 대충 다 넣으니까 홀아웃 할게요 그러면 제발 좀 막 하지 말라고 바로 넣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사실 걸어가면서 대충 저기 보면 돼라고 생각하고 대충 걸어가면서 조거리니까 그냥 대충 저기 보고 그냥 툭 치면 그게 생각이 좀 적고 거리감하고 퍼팅 라인을 읽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 보였어요. 네. 제가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공간 지각력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냥 대충 자세 보이지 않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것도 침이에요. 걸어가면서 오케이 걸어가면서 두껍방 이렇게 하다가 딱 쓰면 그냥 두껍방 보고 딱 대신 제가 생각했던 퍼팅 라인은 정확하게 믿고 쳐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뭐 안 들어가면 어때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믿고 치죠. 근데 사실은 골프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를 못 믿을 때 진짜 그 약간 내 스윙이 괜찮을까? 이렇게 치면 혹시 오른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다 못 믿고 치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저를 믿고 쳐야 되기 때문에 네, 퍼팅 라인도 이건 내가 제일 잘 봤어. 나는 퍼팅 라인을 내가 본 이상 잘 볼 수가 없어라고 저를 믿고 치는 거고요. 이게 다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사실은 스트로크도 잘 안 되고 뭐 제 여러 가지가 그렇죠. 티샷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치는 건 다 믿고 칩니다. 그리고 라인도 제가 제일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잘못 봤어도 아 이 라인이 정확하게 맞아 라고 치면 웬만하면 들어가요.